네, 블라하 샬롬. 오늘도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블레싱 라이프의 김구운입니다. 먼저 우리 이무연 목사님, 어머님께서 소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많은 분들이 지금 기도해주고 계실 텐데요. 어제 우리 건명님도 또 예배 함께 드리러 다녀오셨다고 하는데, 저는 또첫 아이가 또 이렇게 어린이집을 못 가서 아이를 돌보느라 못 가고 기도만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남은 장례 일정 위해서 목사님, 사모님 위해서 계속 기도 부탁드립니다. 37번째 블레싱 라이프 첫 곡으로는 김근혜 작곡가님의 편곡으로 범사에 감사를 주신 민네, 은혜로운 찬양 들려드렸는데요. 이 곡의 가사처럼 우리 마음에 범사에 감사를 찾고 더 깊은 감사를 주님께 올려드리는,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많은 분들 오고 계시는데요. 첫 곡, 오프닝 곡을 제가 혼자 연주해서 여러분 놀라셨죠?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건명님께서 출강하고 계신 학교에 발표회가 있는데 진행을 해야 되는데 시간이 딱 겹쳐서 학교의 공연을 진행하시러, 네, 부득이하게 오늘 불참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혼자 이제 연주를 했는데, 그래서 특별한 두 분을 모시고 오늘 함께 블레싱 라이프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기대되시죠? 네. 자, 그럼 바로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도소리 전효정님과 테너의 방성현님을 소개합니다. 블라하 반갑습니다. 네, 우리 효정님과 매월 둘째 주에 함께하는 노래를 배우는 시간이고, 우리 성현님은 오늘 두 번째. 네, 네, 오늘 두 번째입니다. 나오셨는데, 네, 두 번째 이렇게 또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두 분만 믿고 편안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너무 든든하고, 오늘의 블레싱 라이브 또 새로운 느낌으로 또 이렇게 한 시간 반잘 채워질 거라 기대합니다. 네, 우리 성현이 오랜만에 나오시니까 어떠세요? 좀 그때 언제였나 싶을 정도로 너무 반갑고 또 감사한데, 네. 특별히 이게 그때는 제가 마이크를 들고 불렀었거든요. 아, 근데 그러셨다. 오늘은 네. 이게 마이크를 채워주시니까 제가 가수가 된것 같기도 하고 연예인이 된것 같기도 하고. 반가워. 네. 본캐는 따로 있으신데 오늘은 건반과 노래로 네. 해주실 거죠? 네. 네네네 그렇습니다. 아유, 너무 기대됩니다. 우리 꿀성대 방성현님과 또 꾀꼬리 전효정님. 안 오면은 매달 둘째 주에 혹시라도 못 오시면 너무너무 섭하신 분들이 많으신 우리 효정님과 오늘 신나는 노래 배우기 시간도 있고, 네, 네, 즐거운 시간을 그렇습니다. 많이 준비했는데요. 여러분도 함께 계신 자리에서 불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제가 또 조율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 옆자리에 우리 건명님이 이렇게 오시면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두 분에게 토스를 읽어주시죠. 댓글을. 네. 댓글 한번 읽어볼까요? 네. 네, 김하정님 반갑습니다. 짜잔. 네, 그리고 뭐 네.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 잠시만요. 블라하입니다. 오늘은 성경을 묵상하면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러시네요. 그전에는 뭘 하시면서 하셨는지 궁금하네요. 드드라라님, 블라하, 수경님, 블라하, 아름다운 수요일이 도와줬습니다. 그쵸? 아름다운 두 분과 함께하는, 네, 또 블레싱 라이프. 네. 건명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그 연주, 네, 연주에 가셔가지고 또 우리 저희가 둘이 두 분이서 저희 둘이서 도와드리러 왔습니다. 유지인님, 네, 곤님 화이팅, 네, 하트 세 개나 보내주셨어요. 네, 한결애님 블라도 박수도 쳐주셨네요. 라니네 등불님, 여기도 라니네 등불님은 박수를 더 많이 쳐주셨네요. 네. 수경님 계시네요. 수경님. 네, 수경님. 아까 그쵸. 아름다운 수요일이라고 하셨는데, 울 기특한 남편 퇴근하자마자 첫주 블라하 있는 날은 토부 후원 입금하는 날이라고 기뻐하며 듣고 있어요. 어떡해. 감동, 감사합니다. 너무 힘이 칭찬해 납니다. 주세요. 진짜 그러는데. 감사합니다. 수경님, 그리고 남편, 집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칭찬드리고요. 김하정님, 네, 말씀드렸는데, 네, 건명님 지금 연주 가셨습니다. 연주. 예, 연주 가셨으니까 많이 보고 싶으시지만 오늘은 아쉽게도 보지 못하고 다음 주에 오실 겁니다. 그래도 함께 해주실 거죠? 네, 김화정님 꼭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조율이 됐나요? 네. 딱 혹시 맞췄네요. 못 읽어드린 댓글은 없었어요? 네. 유지님 또 계시네요. 막 와, 올라와가지고. 색다른 느낌. 네. 그쵸, 그쵸.
한 번씩 느낌에. 이렇게 색다른 느낌으로 그렇죠? 네. 네, 좋은 것 같아요. 아,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인사 나눠주시고 네, 저희 이제 그럼 수사를 좀 네. 두 분이 아, 진짜 11월이 되었는데 10월달 특히도 많이 바빴을 것 같아요. 굉장히 정신없는 10월을 맞아요. 바삐 보내고 지금도 여전히 바쁜 중이신가요? 하나하나 잘 이렇게 바쁘세요? 폭풍 같은 10월을 저도 보냈는데 네. 아 진짜 여전히 바쁘지만 좀 그래도 아까 그런 얘기했어요. 매일 바쁘지 않고 하루는 조금 쉬어가면서 맞아요, 이렇게 하는 게 너무 정서적으로 좋은 것 같아요. 마음이 좀 편해졌어요. 그렇죠. 어, 맞아요. 하루씩은 좀 쉬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죠, 그렇죠. 네, 예술가에게는 주말에 경계가 딱 없기 때문에 그래도 이렇게 조금이나마 쉴 수 있는 날이 있으면 여유로운 시간이 있으면 또 그거에 감사하고 그렇게 네 그런 바쁜 일상을 보냈는데 저희가 블레싱 라이프가 매월 한 가지 주제어를 정해서 그걸 가지고 주제에 맞는 찬양과 그런 말씀들을 나누고 있잖아요. 이번 달 주제 11월의 주제는 여러분 아시죠? 기억하시죠? 11월은 감사를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요. 어, 이번 둘째 주 부제는 감사 위에 감사로 정해봤어요. 그래서 저희가 어, 오늘 이따가 들려드릴 곡 제목이기도 한데 감사는 정말 고백할수록 감사가 쌓이는 것 같아요. 네네. 진짜 입술로 고백할수록 기쁨이 커지고 참 신기한 것 같은데 우리 오늘도 우리 이미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런 감사의 많은 제목들을 여러분께서도 많이 댓글로 좀 이렇게 가볍게 편하게 이렇게 해주시면 그 고백이 또 더불어서 또 감사로 잘 올려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더 배가 될 것 같고 정말 주님 한 분만 높이고 감사를 더욱 마음에 새기는 저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성현님의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킹베이스님이 오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북치고 장구 치는 킹베이스입니다. 우리 이분은 원래 본캐는 지휘하시는 분이신데 네. 네, 노래하시고 건반하시고 멘트하실 거예요. 오늘 뭔가 두 분이 닮은 아우 저랑 닮으셨네요. 네, 킹베이스님 네. 너무 반갑고요. 네, 맞아요. 수경님 말씀처럼 사역도 열심히 하셔야겠지만 휴식도 충분히 하셔야 된다고 저희가 휴식도 틈틈이 또 예, 그걸 깨알 같은 휴식을 잘 누리는 저희 셋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네, 기기감님께서도 번화 해주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킹베이스님 반갑습니다. 네, 인사 감사합니다. 우리 성현님께서 네. 준비하신 찬양을 들어보기 전에 네. 성현님도 이렇게 매일 주님과 동행하면서 바삐바삐 한 걸음 지내셨을 것 같은데 네네. 올해는 어떤 해로 좀 기억이 될 것 같아요? 거의 이제 연말을 향해 가고 있으니까 올해는 작년과 좀 다른 그런 일들이 있으셨나요? 아, 네. 어, 감사하게도 좀 다른 일들이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좋은 쪽으로. 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대학원을 다녔어요. 아? 네. 지휘 공부를 했었는데. 네. 작년에 이제 졸업을 감사하게 해서 이제 이제 졸업한 이후에 저의 삶을 좀 더 펼쳐 나가야겠다 네. 생각하면서 이제 기도하면서 나갔는데 네. 잘 주시지 않더라고요. 네. 이러한 지휘의 자리나 활동할 수 있는 자리를 주시지 않아서 1년 동안 1년 정도 네. 네, 많은 고민과 또 좌절과 기도와 근데 그 1년 동안 좀 하나님이 저한테 좀 많은 그 저의 교만함을 내려놓게 하시는 시간들이 아니었나 생각이 네. 들어서 맞아요. 근데 올해는 감사하게도 이제 여러 가지 자리를 많이 주셔서 네. 네. 여러 가지 합창단에 또 나가서 또 지휘도 하고 네, 저 멀리 강원도에 또 갔다 오기도 하고 강원도에 네. 제가 알기로 매주 토요일 날 수업이 있었잖아요. 그쵸, 주말인데 토요일이었는데 네. 그러니까 좀 막히기도 하고 했을 텐데 네, 네 그렇게 다녀오셔서 뭐 강원도 여행까지는 아니지만 그쵸. 바람 쐬러 가는 기분도 들겠지만 그래도 네. 긴 시간 네, 오가실 때 고단하기도 했을 텐데 뭔가 네. 뿌듯함이 또 컸을 것 같아요. 가르치는 네. 일이 그렇죠 네. 그렇죠. 제가 이제 강원도에 있는 양구 로 이제 네. 합창단을 지휘를 하러 가는데 소년소녀 합창단을 가요. 소년소녀 합창단을 가는데 거기 아이들이 너무 순수하고 너무 또 재밌는 아이들이 많아서 가르칠 때마다 좀 보람이 있어요. 근데 네. 이제 또 그렇잖아요. 또 네. 아이들을 키우시니까 네. 말을 안 듣는 아이들이 간혹가다 있습니다. 듣고 있니? 계속 말을 예, 하는데 행동은 예, 그렇죠. 네. 네. 그럴 때마다 이제 좋았던 이제 그 기분들이 다 사라지고 기가 빨리는 순간이 마음속에 있는 그 악한 마음들이 막 떠오르면서 분노와 네.
미움과 시기와 질투들이 막 생겨나면서 아 내가 여기에 왜 오는 것인가. 약간 그럴 때마다 이제 그런 기분이 드는 거죠. 이제 아 내가 여기서 지휘를 하러 온 것인지 음악 선생님을 하러 온 것인지. 네, 그런 기분이 좀 들 때가 있더라고요. 처음 있는 만들어진 결성된 팀을 합창단을 꾸려가시고 네. 발표회까지 하고 이런 모든 과정을 다 하시는 거잖아요. 몇 명 네. 아이들이었어요? 아 지금 현재 이제 19명이고요. 네. 네, 초등학생부터 중학교 1학년까지 네. 아이들이 있어요. 네. 근데 이제 하면서 너무 좀 보람 있다고 생각했던 적은 네. 이제 곡을 이제 가르치면 네. 아이들이 처음에는 너무 어려워하더라고요. 네. 일단은 음악을 이렇게 합창 자체를 접해보지 않은 아이들이라 네. 처음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계속 노래를 배우고 하다 보니까 그냥 길을 걸어가면서 막 아이들이 부르는 거예요. 오. 그래서 막 이제 쉬는 시간에는 처음에는 쉬는 시간이다 그러면 이제 뭐 선생님 너무 힘들어요. 그냥 뭐 다른 거 해요 이랬는데 점점 가르치면 가르쳐서 쉬는 시간마다 자기들끼리 모여서 와. 뭐 그걸 노래를 하는 네. 거예요. 자체 약간, 파트 연습을 하고 있고 자체 파트 연습이라기보다는 신나서 부르는 거죠. 네. 이제 초등학교 4, 5학년 아이들이 모여서 부르면 근데 이게 그게 뭐 이렇게 사실은 이제 노래 부르는 게 그 아이들이 아름답게 부르진 않아요. 처음부터 발성부터 가르치시는 거예요? 네, 발성부터 가르치긴 하죠. 근데 이제 네. 쉬는 시간에 아이들에게 좋아하면서 노래 부르는데 그렇게 아름답게 부르지는 않는데 예를 들면은 뭐 노래가 만든 세상 언제나 즐거워요 뭐 이렇게 불러야 되는데 오, 재밌다. 아이들끼리 불러서 너무 좋으니까 노래가 만든 세상 언제나 즐거워요 이렇게 부르는데 근데 그 아이들 보는 모습이 뭔가 싫은 모습이 아니고 너무 뿌듯 제가 이제 지휘자로서 네, 너무 뿌듯하더라고요. 그 아이들이 그 음악을 즐기는 것 자체가 네, 너무 뿌듯해서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아, 보람되실 네. 것 같아. 그런 네. 곡들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지금 방금 그쵸. 노래가 네. 가사 되게 좋은데 한 번만 그 곡도 있고 또 여러 다른 곡들 한 번 뭐 불러주세요. 예를 들어서 함께라는 네. 곡이 있는데 함께 노래를 불러요. 함께 입 모양 맞추며 뭐 예를 들어서 이쁜 가사도 있어요. 네. 뽀송뽀송 보리 살랑살랑 웃죠. 오. 손끝 발끝 신나는 네. 너와 나의 세상 뭐 이런 오. 이제 아름다운 아이들. 은유적인 표현들을 은유적인 표현들도 오, 많죠. 예쁘다. 네, 은유적인 표현들도 많고 네. 근데 이제 저는 이번 연주 때는 좀 아이들의 순수한 마음을 좀 다시 좀 이렇게 일으켜주고 싶어서 네. 놀이에 관련된 곡을 좀 많이 했었어요. 와. 예를 들면 어렸을 때 뭐 놀으셨어요? 고무줄. 고무줄. 공기. 노래 맞아요. 노래 같은 거. 술래잡기. 그렇죠. 예. 네. 네. 뭐 있으세요? 장난감 기차가 칙칙 떠나간다. 그건 모르는데. 아, 세대 차이. 유명해요. 세대 차이 나는 걸 아, 세대 차이. 아닌데. 네. 이게 저 세대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예. 네. 아, 예를 들어서 뭐 두꺼봐 헌집 줄게 뭐 아니면 꼭 누구십니까? 그치. 열어주세요. 뭐 이런 거 있죠. 대부분은... 여우야 뭐하니 뭐 이런 거 있죠. 네. 네. 그런 것들을 편곡한 곡들을 불러서 우와. 요즘 아이들이 핸드폰을 스마트폰을 너무 네, 잘해요. 네. 그래서 그 아이들의 그 놀이에 관한 그 순수한 마음을 불러일으키고자 네. 그런 곡들을 좀 많이 했어요. 아, 그럴 때는 좋다. 진짜 그러면서 놀 때예요. 그렇죠? 그렇죠. 운동장 가서 신나게 놀고 할 때긴 한데 지금은 실내에서 많이 있다 보니까 맞아요. 그랬는데 맞아요. 그러면 그렇게 가르치시고 발표회를 또 언제 하시나요? 아, 네. 돌아오는 토요일 날 네. 많은 뭐 프로그램은 아니지만 한 40분 정도 프로그램으로 가족들만 이제 초대를 네. 해서 하기로 했어요. 너무 멋지세요. 네. 진짜 축하드리고 제1회? 제1회라기보다는 하여튼 뭐 작은 음악회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너무 뿌듯할 것 같아요. 네. 뭐 네. 다 같이 합창을 하는 공연인 형태인가요? 독창 뭐 이렇게 중주도 이렇게 중창이요? 아이들 너무 싫어해요. 중창은요. 너무 무서워하고 쑥스러워하나요? 너무 쑥스러워하고 네. 특히 중학생 아이들이 그렇게 쑥스러워. 그렇죠. 중학생 아이들은 너무 쑥스러워요. 아. 에피소드 하나 말씀드릴게요. 네. 말씀드려도 돼요? 그럼요, 시간이 괜찮나? 그럼요. 충분합니다. 그 이제 지금 돌아오는 토요일 날 공연 말고 네. 그 전에 이제 찬조 공연이 있었어요. 네. 찬조 공연 때 이제 아이들 단체복을 입어야 되는데 네. 그 단체복에 리본을 아하, 위기다. 위기다. 중학교 아이들, 중학생 아이들 좀 거부할 네. 근데 중학생 아이들이 그거를 너무 극도로 싫어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어쨌든 19명 아이들이 다 같은 옷을 입고 무대 위로 올라가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 중학생 아이들 두 명이에요. 네. 중학교 1학년인데 중학교 1학년이에요. 중학교 3학년도 아닙니다. 중학교 1학년 아이들인데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어쩔 수 없이 그 아이들만 리본을 안 메고 무대 위로 올라갔죠. 아~ 네, 네, 네. 그래서 뭐 이렇게까지 설득을 했었어요. 그 선생님이 매도 괜찮 아, 오, 뭐야 매면은 같이 올라갈 수 있어? 네. 그래도 싫다. 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그래도 무대에 서는 게 어때요, 그죠? 그렇죠. 그래도 무대 서는 게 너무 고맙고 무대에 선다는 게 살면서 그렇게 자주 있는 일이 아닐 텐데. 그렇죠, 그렇죠. 선생님이 워낙 재밌게 잘 유쾌하게 잘 가르쳐 주실 것 같아요. 네, 수경님께서 아이들 가르치기 힘드시겠지만 보람이슬 합창단 지휘사역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결혜님께서 이 시간 함께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네요. 저희도 네 와주셔서 너무 반갑고 감사합니다. 네, 수경님 반갑습니다. 하시면서 미진님께서 네 근황을 나눠 주셨어요. 감기에 걸리셨다고 우리 미진님께서 감기 몸살 때문에 그렇다고 하시는데 찬양으로 힘 얻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목 감기가 있고 하면 목이 안 나오고 그러면서 일상생활 할 때도 이렇게 힘듦이 있는데 빨리 나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경님께서 아이들이 목소리가 맑지 않나요 하시는데 그러니까 변성기가 오는 아이들도 있겠지만 아직은 네. 그래도 그쵸. 다 깨꼬리 같은 맑은 깨꼬리 같은 아이들이죠. 네. 아이들의 순수한 목소리가 너무 예쁠 것 같아요. 네. 네.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그래서 우리 성현님께 이거 제가 신청한 신청곡인데 진짜 성현님께 건반으로 혼자 노래를 불러달라고 했는데 전혀 네 거부하지 않으시고 거부를 했던 것 같은데 말 텐데 괜찮을까 하셨지만 네. 너무너무 좋을 것으로 기대가 되는 네. 어떤 곡이죠? 찬송가인데요. 네. 588장입니다 공중 나는 새를 보라. 간단하게 편곡을 네.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네. 부끄럽지만 네, 건방과 함께 제가 본캐는 지휘자이시지만 오늘 건방과 네. 노래와 편곡까지 구성을 좀 하셨다고 네. 네, 그 공중 나는 새를 보라 감상해 보시겠습니다.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곡식 모아 곡간 안에 들인 것이 없어도 세상 주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 내 이리를 위하여서 아무 염려 말지니 내일 마지막 감사합니다. 소절에서 오늘의 고생 오늘로 족하다는 것에 위로를 받았는데 우리 성현님은 방금 오늘 이 자리에 오시기 전에 또 직장에 다녀오셨잖아요. 아, 네, 네. 그렇습니다. 구리시류 합창단에서 테너를 네 테너로 활동하고 계신데 네. 노래는 잘하시는 건 알았지만 이렇게 건반까지 잘하시긴 이거 반칙 아닌가요? 어떻게 이렇게 건반을 잘하시는지 아닙니다. 피아노를 네. 원래 배우셨죠? 아, 피아노는 다 배우지 않았나요? 그렇지 않아요. 저는 많이 약합니다. 아니 오르간 히스토리가 있으셔서 오르간을 네. 전공하실 그죠? 학창 네. 시절에 공부를 하셔서 네, 또 맞아요. 피아노를 섭렵하시고 이렇게 이 달란트를 제가 이렇게 끄집어서 이곳에 이분은 건반도 가능하시니까 오늘 하셔야 된다 이렇게 해서 네, 부탁을 드렸는데 역시나 너무 좋은 찬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은혜로웠고요. 네. 네. 이 댓글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막 들어오신 우리 박스님께서 들어왔는데 오자마자 은혜로운 찬양의 감동입니다 하셨고요. 네, 수경님 풍격 있는 방송 찬송이라고 해주셨고요. 네, 진짜 반주하면서 노래하는 게 쉽지 않은데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저는 4절 가사에서 네. 저의 인생 말씀, 저의 좌우명 같은 말씀이 나와서 반가웠어요. 참 좋아하는 구절인데 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이 저에게 너무 위로가 되어서 항상 그걸 생각하면서 지내는데 아이들을 키워봐서 아시겠지만 정말 입히시고 먹이시는 그런 은혜를 많이 경험하시잖아요. 네. 그런 경험 있으실까요? 에피소드? 그 에피소드? 아까도 제가 그 얘기했던 거를 좀 네. 보충해서 또 얘기하자면 그러니까 졸업하고 나서 1년 동안 제가 이제 좀 삶의 자리에 좀 나가고 싶어서 네. 여기저기 좀 지원을 많이 했었어요. 네. 어디 구리 저기 구리 합창단에도 지원하고 이력서도 많이 썼는데 네. 한 진짜 거짓말 안 하고 한 50번 정도는 쓴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그때쯤 되면 진짜 마음이 좀 이제 많이 어려워질 시즌일 텐데. 네. 근데 사실은 이제 쓰면서 제 마음이 조금 교만은 했었어요. 네. 그러니까 뭐 저는 저 나름대로의 그 지휘의 그 뭐라 그러죠? 커리큘럼을 잘 받고 왔다고 생각을 해서 네. 나 정도면은 괜찮을 것 같아. 할 수 있어라는 생각으로 여기저기 지원을 했었거든요. 네. 자꾸 안 되니까 처음에는 한두 번은 왜 안 되지? 왜 안 되지? 이러다가 한 10번, 20번 가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저희 와이프하고 이제 이야기하면서 저 와이프가 이제 약간 그 얘기를 했거든요. 교만하다. 교만한 자요. 비밀인데 그렇게 말을 하셨다고요. 네. 아, 그러셨었구나. 비밀이에요. 교만한 자요라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에 제가 제 말에 너무 와닿아서 좋은 자극을 주신 거죠. 네, 좋은 자극을 네. 받았었어요. 그래서 네. 아 내가 좀 더 겸손하고 이 내가 이거 하는 이유를 주님께 맡겨야겠다. 무엇인지 좀 봐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그러던 차에 네. 이제 그 말씀 아까 말씀드렸던 양구하고 여러 네. 가지 합창단이 이게 따로 따로 들어온 것도 아니었거든요. 네네. 한꺼번에 들어왔어요. 네. 한꺼번에 들어오니까 이거는 저의 의지로도 된 거 아니에요. 네. 어디 뭐 누구를 통해서 들어온 거라서 네. 이건 내 의지가 아니라 주님께서 무엇을 하라고 하셨기에 준 거라고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맞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타이밍과 하나님이 또 주시는 기회를 주시는 타이밍이 다른데 그때는 마음이 당연히 조급한데 그쵸. 그거를 기도함으로 되돌아보면서 이렇게 잘 기다리시고 네 맞아요. 충분히 그쵸. 진짜 능력과 가능성이 너무 무한한데 네. 그게 그 길이 문이 열리지 않을 때는 너무 답답한데 네 너무 그런 간증이 있으셨네요. 네, 전 너무 비루하게 그런 간증보다도 그냥 이렇게 아이들 옷이 왜 보내? 애들이 쑥쑥 크는데 그 옷을 잠의 옷을 어릴 때는 자주 주시잖아요. 근데 아기가 아니고 뭐 7살, 5살인 아이들 옷도 주변에서 이렇게 매번 생각해 주시고 연락 주시는 분들이 있을 때 그건 딱 이 말씀대로 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입히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해요. 저희가 정말 사역을 저희 가정이 바삐바삐 다니는데 그러한 부분들을 채우시는 은혜를 많이 경험을 해요. 네, 너무 그런 두 분 혹시 가정에 가훈 있으세요? 가훈 없으면 지금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아~ 가훈 착하게 살자 뭐 이런 거 착하게 살자 친정집에 옛날에 뭐예요? 그 외갓댁에서 그런 가족 회의를 가끔 했었어요. 네네네. 모여가지고 엄마 쪽 외갓쪽 할머니께서 삼촌이 사회를 보시고 다 같이 모여가지고 게임을 하는 거예요. 뭐 풍선 터뜨리기 뭐 아니면 뭐 여러 가지 게임들 하고 아니면 극 같은 거 만들어서 네. 손자 손녀들이 재롱 떠는 막 이제 그런 시간이 있었거든요. 근데 가훈 만들기가 있었던 거예요. 만들어야 되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성실하게 살자. 아, 받아 올리는데 성실하게 살자. 그대로 살고 계신 기억이 나고 있어요. 너무 성실하게 살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런가요? 그러니까 네. 성실하게 살아야 되고 착하게 살아야 되고 즐겁게 살아야죠. 우리 고은님은 뭐 가훈 따로 있어요? 아, 지금 아니 우리 오늘 댓글로 활동해 주신다는 우리 건명 영 네. 짬이 안 나나 본데 제가 이게 약간 확인이 필요한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사랑하고 섬기며 오늘을 행복하게 였던 것 같은데 이게 아닐 수도 있어 근데 이런 느낌이었어 뭔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묻어나오는 그런 거였던 것 같은데 뭐 그렇게 살면 되는 거죠 그 어떻게 네. 뭐 결혼하면서 따로 정하신 거예요? 아니면? 아 저희도 가훈 없었어요 근데 네. 삶의 모토는 있었지만 가훈이라고 딱 적은 적은 없는데 어린이집에서 적어오라고 하더라고 어른은 그래서 급조해서 뭘 적지 하다가 이렇게 해서 적었죠 네 우리 모두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들을 살아가고 계신 네, 우리 그 사이에 또 네 들어오신 분은 없지만 네 아무튼 우리 수경님께서 지휘도 하시고 시립 합창 단원이신 성현님이십니다. 그럼 그 사이에 들어오신 분 있는데 상그레님이셨나? 상그레님 네 지각생입니다. 괜찮습니다. 늦게 들어오셔도 너무 반갑고 그저 와주심에 감사합니다. 뉘신지 소개해 주세요. 네 저는 방성현이라고 합니다. 상그레님 반갑습니다. 네, 네. 우리 성현님과 우리 효정님과 저 이렇게 오늘 셋이서 진행합니다. 우리 이제 효정님의 이야기도 궁금해요. 궁금해요. 우리 효정님과 저는 앙상블 토브 팀도 하지만 앙상블 리프라는 팀도 같이 하기 때문에 진짜 자주 봤어요. 맞아요. 가족보다 더 자주 만나는 가족보다 자주 보고 매일 아침에 같이 공연하기 쉽지 않은데 매일 아침에 이렇게 함께 공연하고 뭐 이렇게 했던 사이죠. 그래서 그렇게 바삐바삐 잘 보냈거든요. 함께하는 시간이 많았는데 개인적으로 우리 효정님의 올해 특별한 일정들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 최근 가장 최근 가깝게 저 얼마 전에 축하할 일이 있었잖아요. 네. 네. 10월 26일에 우리 효정님께서 개인 발표회 혼자서 동창회를 하셨었어요. 네, 그 이야기 발표회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거든요. 네, 저는 직접 가서 응원도 드리고 이렇게 질감하고 감사합니다. 왔어요. 누리고 왔는데 진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계속 듣고 싶더라고요. 효정님은 힘드시겠는데 저는 계속 듣고 싶어요. 저는 못 갔어요. 네, 마음으로 우리가 같이 응원했잖아요. 근데 너무 듣는 맞습니다. 내내 힐링이었고 근데 준비하면서 뭐 어려운 과정들도 있었고 했겠지만 무사히 너무 잘 끝난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때 그 자창 발표회의 제목 공연 타이틀도 되게 멋있었는데 어떤 걸로 지었었죠? 그 자창 시리즈 중에 제가 이제 한 곡지를 하는 건데 거기에 제목이 그 연군 지정이라고 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한자 사자 성어인데요. 연은 그리워할 연에 그리고 임금군의 갈지의 뜻정이라는 뜻인데요. 번역을 하면은 임금을 그리워하며 변함없는 사랑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이렇게 얘기하면 잘 모르시겠지만 네. 그러니까 내용 공연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냐면요. 그
이옥봉이라는 시인 여류 시인이 있어요. 근데 그 시인이 그 조언이라는 선비를 엄청 그리워해서 사랑해서 서로 결혼을 했는데 나중에는 결국엔 시 때문에 시를 짓지 말라는 그 언약이, 그러니까 처음에 시를 그러니까 그 시인이기 때문에 그 시를 죄송합니다. 시를 몇 번 얘기했잖아요. 시가 네. 중요해서. 시. 예. 네, 그래서 원래 시인이기 때문에 시를 엄청 쓰고 싶어 했을 텐데 그 선비랑 결혼의 조건이 시를 짓지 말라라는 조건이 있었어요. 네. 근데 그 어떠한 그 일 때문에 그 시를 결국에는 쓰게 돼가지고 결혼을 이제 그 언약이 깨지게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그냥 혼자 방 안에 이제서 시를 이제 10년 동안 쓰는 시가 있는데 그 중에서 나왔던 그 시가 이제 저희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서도소리의 수심가라는 그 명시가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그 이야기의 러브 스토리를 넣어서 그 선비를 그리워하지만은 변함없는 사랑을 그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서도소리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보고자 해서 이제 그 곡의 제목을 정해서 네. 발표를 했던 거죠. 정말 공연 타이틀도 너무 멋지고 되게 좋았던 게 이런 스토리들이 있는 그 시를 가지고 누군가가 만든지는 모르지만 작자 미상인 노래가 있고 그 노래들을 쭉쭉쭉 이렇게 들려줄 때 그 사회자의 멘트로 이 스토리를 스토리텔링으로 엮어서 이렇게 쭉 듣다 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 가는 줄 몰랐거든요. 그래서 너무 좋고 마지막은 참 대미를 장식할 만한 마지막 곡으로는 우리 효정님께서 직접 만든 곡을 또 들려주셨어요. 그게 또 진짜 네. 멋있었거든요. 네. 네. 작창을 해가지고 네. 그 모혼가라고 해가지고 좀 그 삶을 이야기를 넣어서 한번 곡을 만들어 봤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 이야기가 비로소 이 역사 가운데 오늘 완성됐구나. 네네. 저는 혼자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작창은 네. 만든 거를 작창이라고 하고 좌창 시리즈의 좌창은 어떤 뜻이에요? 좌창은 앉을 좌에 그 부를 창이라는 한자예요. 그래서 앉아서 소리를 부르는 건데 제가 이제 맨날 서도 소리 한 곡씩 들려드리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런 거는 이제 민요라고 해서 이렇게 짧게 짧게 후렴구가 있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부르는 건데 이 좌창은 한 5분, 7분 정도 돼요. 그래서 곡 가사도 되게 길고 전문 소리꾼에게 배운 소리를 앉아서 소리를 연주를 하는 그 노래를 하는 거거든요. 네. 좀 민요랑은 다른데 그거를 사실 좀 곡을 알고 들을 줄 알아야 그게 좀 지루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완전 전통이기 때문에 한 시간을 앉아서 맞아요. 그냥 계속 노래를 네. 부르는 거거든요. 근데 그래서, 이제 그거에다가 맞아요. 이제 이야기를 조금 넣어가지고 그러니까 고은님이 설명해줬던 것처럼 그러니까요. 네. 근데 시간 가는 줄 모르셨다고 하시니까 그러니까요. 너무 감사해요. 진짜. 그러니까 이게 지원 사업으로 좌창 시리즈에 선정이 되시고 공연장 측에서는 공간을 제공하고 홍보도 해주. 했었겠지만 그 오롯이 예술가로서 한 시간 이상의 그 시간 동안 혼자 아니면 네. 두 분 뭐 피리 분이랑 하실 때도 있었지만 고수와 함께 때로는 둘이 혼자 저렇게 그 시간을 채워야 하고 그걸 다 외워서 노래해야 되는 그 부담감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러면서 공연도 다 함께 네. 다니면서 이렇게 하시면서 준비를 하시면서 마음의 부담도 있었을 텐데 그러면서 굉장히 효정님께서 더 성장하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맞아요. 느낀 게 굉장히 네. 많았을 것 같은데 계속해서 좋은 무대, 좋은 공연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 이 풀 영상을 한번 네. 보시고 싶다,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는 저요. 어디 찾아 들어가시면 저도 보고 싶습니다. 어디서 보면 될까요? 네. 네. 우리 서도소리 전효정이라고 유튜브에서 이렇게 검색하시면 나중에 풀 영상이 올라오기를 기대하면서 네. 열심히 작업해주시기를 올려주시기를 네. 네. 네, 기대하면서 우리 효정님과는 서도민요의 매력을 이 시간 매월 둘째 주 우리 소리 우리 국악 찬양 배우기 시간에 또 함께 나누잖아요. 네. 함께 배우는 시간도 있고 오롯이 서도 민요 소리를 감상하는 시간도 따로 있으니까 네. 이제 매번 함께 하신 분들은 진짜 이 서도 민요의 매력을 많이들 익히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그쵸. 네. 네. 이곳에서 많이 많이 들려주시면 좋겠고 네. 진짜 이 시간이 그래서 감상 시간과 이 시간들이 너무 네, 좋은 것 같아요.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조율을 해야 돼요. 그래서 또 두 분. 아 그렇군요. 네. 아 그럼 대신해서도 한번 진행을 한번 해볼까요? 네. 아 근데 저도 네. 궁금한 게 있었어요. 네. 어떤 게? 그러니까 이제 네. 뭐 서도 소리도 그런데, 그러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서도 소리를 너무 좋아하고, 근데 이제 항상 제가 이제
이제 뭐 서소소리 하면 그러니까 저는 이제 국악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서소소리 하면 그냥 전효정. 저는 그렇게만 알고 있어서 네. 혹시나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부른 게 뭐가 있을까? 그래서 항상 제가 이제 유튜브에 가서 서도소리라고 검색을 하면 어? 근데 제가 이제 알고 있는 전효정님의 목소리하고 다르더라고요. 어. 그래서 이게 제가 궁금한 게 그거예요. 이제 서도소리가 그 창, 그러니까 소리가 그냥 달라도 괜찮은 건지 아니면 그 고유의 만의 소리가 있는 건지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어, 그러니까 고유의 만의 소리가 있죠. 있는데 그 째라고 하거든요. 째. 그러니까 어 이게 계보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스승님이신 김광숙 선생님이 계시는데 이제 인간문화재시거든요. 네. 그 선생님 또 그 위에 스승님이신 오봉려 선생님이 또 계세요. 그러니까 또 위에 또 계속 선생님들이 계시는데 이렇게 내려오는 계보가 있고 또 이렇게 내려오는 계보들이 있어요. 그래서 같은 서도 소리로 오지만은 비슷하지만 약간 다른 듯한 느낌이 날 거예요. 그래서 그 째가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째. 네, 네. 그렇습니다. 그 우리나라 말 뭐 편하게 째는 뭐라 그럴까? 뭐라 그럴까? 어, 그죠? 류, 류, 그러니까 그 가야금이나 어, 그런 거 있는 것처럼 이제 오, 완벽이해, 네, 네 저, 그렇습니다. 충혈공파 네. 28개 소리, 네. 똑똑하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운양방식 어, 뭐 그런 거죠. 네. 좋은 상식 하나 배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렇게. 그래서 쬐가 네. 다르다. 그런 특유의 그런 것들을 발성이나 이런 것들은 특징은 똑같지만 부르는 분들에 따라서 네. 표현 소리가 방식이 조금 다를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네. 네, 우리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들 많이 기다리셨는데 네. 함께 국악 찬양을 배워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물 좀 두 분 편안하게 네. 드시고 네. 어, 이제 우리가 함께 배워볼 어, 찬양은 찬송가예요. 찬송가 요즘 가을가을한 요즘에 참 잘 네. 어울리는 곡인데 어, 추수감사주일이면 어김없이 함께 부르는 또 네. 특주로도 자주 하는 곡인데요. 어, 우리 효정님께서 선곡해주신 곡인데 제목이 뭐였죠? 네, 넓은 들의 익은 곡식. 네. 다들 많이 들어보셨죠? 그렇죠. 네. 이 넓은 들의 익은 곡식을 함께 식임새랑 이런 표현들 네. 국악적인 느낌들을 배워가면서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 계신 곳에서 즐겁게 따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 곡이 1800년대에 만들어졌대요. 무려 네, 그때 만들어진 찬송가래요. 네. 추수감사 찬송으로 만들어졌던 곡인데요. 박쌤님께서 열심히 배워볼게요 하셨는데 우리 박쌤님께서 네, 네, 저희 저기예요. 저희 주일학교 전도사님이세요. 저는 아~ 네, 저희 양상불 입후 발표회 때도 오셨었는데 네.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찾아와주셔서 아, 감사합니다. 네, 넓은 들의 익은 곡식 한번 배워볼게요. 네, 우리 그 전에 한번 프로그램이 얼씨구 좋다니까 네. 한번 네. 문을 열어보는 좋아요. 마음으로 네. 제가 좋아요. 얼씨구 하면 좋다로 네. 한번 네, 네, 가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얼씨구! 얼씨구! 좋다! 다시 NG! 아, 다시 안 맞았어요. 아니에요? 얼씨구? 좋다! 아, 그래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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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죄송해요. 네, 죄송해요. 다시 네. 가볼게요. 얼씨구! 좋다! 우리 그럼 넓은 들의 익은 곡식을 해볼 텐데요. 이게 이제 국악 느낌으로 제가 한번 알려드려 보려고 합니다. 좀 생소하실 수도 있지만 제가 한번 우선 1절만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한번 들어볼게요. 얼씨구 해주셨고요. 같이 네. 신나는 이모티콘으로 수경님 화답해주셨어요. 네, 맞아요. 추수감사절에 어울리는 찬양. 네, 박수로. 네, 감사합니다. 우리 딱 다섯 개씩 보내주세요. 따다다다다다. 아, 따다다다. 아니 여섯 개구나. 저기 수경님 여섯 개네요. 네.
그러네. 우후, 네. 이렇게 하면서 다섯 개 여섯 개 박수로 우리 같은 감사합니다. 마음이신 것 같아요. 너무 흥이 끌어올리는 너무 즐거운 찬양인데 네, 네, 네 차근차근 한번 배워볼까요? 네, 배워보도록 네. 할게요. 저희 배웠던 식임새들이 계속해서 등장을 하는데 네. 오늘은 조금 흘러내리는 소리 네. 기억나실까요 혹시? 여기 그쵸? 흘러서 몰라요. 내려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무, 그러니까 무르익이 아니라 무르익은 저곡식은 이렇게 갈 건데요. 네. 자 우선 앞에서부터 돌아가서 이제 한번 네. 배워보도록 할게요. 넓은 들에 익은 곡식 우선 해볼게요. 시작. 넓은 들에 익은 곡식 방금 물결 뒤치며 자 여기서요 똑같이 가지만 뒤치며가 약간 이제 흘러내리는 거죠. 뒤치며 시작. 뒤치며 잘 나왔다. 맞아요. 오, 역시 노래를 네. 자, 하고 싶어요. 아, 네. 재밌네요. 한번 배워봅시다. 자, 한번 볼게요. 넓은 들에 익은 곡식 방금 물결 뒤치며 시작. 넓은 들에 익은 곡식 방금 물결 뒤치며 어디든지 태양빛에 향 아는 찬양이니까요. 좀 네. 끝에 그 부분 나오는 데만 알려드릴게요. 향의 음이 어디죠? 향기 진동 지인동 자, 오 여기에 지금 무슨 몸을 소리가 되게 많이 터시네요. 전자 진동이 됐나요? 자, 몇 개 떨었을까요? 떠는 소리. 아 떠는 소리요? 네. 고은님 아실 것 같은데, 그죠? 두 개. 딩동댕 두 개예요? 그 사이인 줄 알았는데 건명님 오셨어요. 그래서 우와, 잠깐 인사 네 건명님 화이팅 하세요. 인사미션 네, 같이 불러주세요 거기서 네, 네. 꼭 불러주셔야 돼요 네. 인사미션 때 전성 배우고 있었어요. 네 네 네, 가볼게요. 향기 진동 진동 한번 넣어볼게요. 시작. 향기 진동 그죠? 지 이렇게 떠는 소리도 넣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두 번 넣어서 진동 뭐죠? 향 죄송해요. 향기 진동 하도다 시작. 향기 진동 하 그죠? 요 부분 살려주면 돼요. 그 다음 이제 흘러내리는 소리가 나옵니다. 무르익은 저곡식은 시작. 무르익은 저곡식은 자 여기서 제가 네. 떠는 소리 넣었을까요 안 넣었을까요? 넣었어요. 안 넣었습니다. 아, 근데 제가 성현님을 보니까 저는 그러니까 이게 저는 모든 음을 다 넣는 거죠. 웃겨가지고요. 네, 그게 이게 진짜 신기한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국악은 다 떤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쵸. 사실 떠는 부분은 몇 부분이 없어요. 근데 그 포인트가 인식이 되나 봐요 사람들은. 네. 그래서 그냥 무르익은 저곡식은 이게 다였거든요. 네. 신기하죠? 네. 한번 그 있잖아요. 무르 이랬잖아요. 그렇죠. 그건 뭐예요? 이제 흘러내리는 소리. 국악에서는 시선처럼 네. 이제 흘러서 내려오는 거예요. 흘러서 내려오는 네. 소리. 네. 첫 시간부터 네. 함께하지 않았나 봐요. 네. 방송을 감사합니다. 네. 안 봤나 봐요. 아, 네. 우리 저기 불라 선생님. 네. 불라 선생님. 함께 해야 되는데. 오늘 열혈 수강생. 아, 그러니까요. 네. 이렇게 잘 따라해주고 네. 그래서 수강료를 내지 않고도 또 이렇게 혼자를 배웠다는 게 너무 영광입니다. 진짜. 진짜. 자, 네. 우리 공명님은 네. 다시 공연장으로 네. 가셨네요. 네. 아, 남은 네. 시간도 은혜로 채우시길요.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럼 무르익은을 가볼게요. 무르익은 저곡식은 시작. 무르익은 저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기다리는 여기 넘어갈게요. 때가 지나가 나왔죠. 추수합시다. 이런 부분의 포인트만 한번 살려볼게요. 추수 진동이랑 똑같이 추수 이렇게 그렇죠. 날로 날로 느는 고음이. 아, 약간 추도 했는데 그, 네. 아니, 추는 안 하는 거 아닌가요? 안 하는 아, 추 아니고 추. 아 그랬나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렇군요. 추는 안 떨긴 했어요. 오 이제 그렇지네. 아, 알겠어요. 이제 잘 네. 알겠어요. 아 네. 좋아요 이제. 아 이제 누가 잘하나? 제가 더 열심히 하고 잘하나? 있습니다. 아, 저 불리해서 저는 노래는 좀 안 되는데. 부족하셨잖아요. 아, 네. 아, 자 가볼게요. 추수하 합시다 시다 추수합시다 그쵸 또 하. 아 이게 어쩔 수 없나 봐요. 네. 그래 너무 잘하셨어요. 아. 자, 자 여기 오늘은 네. 짧게 요것만 배워볼게요. 네, 이따 네. 또 다음 곡 오늘 하나 더 있거든요. 네. 저희 그래서 요 부분만 네. 한번 넣어가지고 네. 네. 여러분 따라하고 계신 건가요? 1절만 따라서 네. 불러보도록 할 건데요. 네. 아까 포인트 흘러내리는 소리랑 그 떠는 소리, 떠는 소리. 한번 가볼게요. 네. 시작. 느끼는 거지만 네. 같은 어쨌든 저도 뭐 노래를 하니까 네. 노래하는 사람으로서 국악은 정말 따라갈 수 없는 그 매력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만의 그 국악의 매력이 있어서 아. 정말 성악으로는 정말 따라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만의 매력을 정말 흉내낼 수도 없고 너무 맞아요. 아까 전에 우리 얘기하다가 발표회 때 하셨던 곡 중에 가장 애정했던 곡이 뭐냐고 따로 여쭤봤을 때 관상용만라는 네, 네. 수신가 이야기를 하시니까 우리 성현님이 그 곡 들을 때마다 그렇게, 그렇게 눈물이 난다. 그 매력이 그렇죠. 너무 매력 있고 그 수신가를 편곡한 곡이 있잖아요. 네, 저희가 네. 네. 슬픔이 그, 기쁨대 슬픔이 기쁨대라는 찬양. 네, 찬양인데 맞아요. 그거 들을 때마다 너무 은혜되고 울컥하고 네, 울컥하고 제가 감히 부를 수 없는 왜 네. 테너 방 쌤 그 아닙니다. 성현님만의 보이스로 네. 또 올려드리는 아, 그 매력의 그게 네. 있는데 진짜 그 국악적인 그렇죠. 그 그것만의 매력이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어떠한 이제 목소리로도 다 주님께서 네. 다 받으시겠지만 국악만의 매력이 있는 것 같아서 신금을 너무... 울리는 아, 네, 흔히 맞아요, 말하는 맞아요. 어, 맞아 네. 맞아 맞아 그런 표현들을 오늘 우리가 깨알같이 곳곳에 넣어서 하니까 밋밋하지 않고 이렇게 곡이 살아나는 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요. 네, 잘 배워봤습니다. 네. 쭉? 우리 그럼 요거를 한번 쭉 불러볼 텐데 1절은 국악 버전 2절은 테너 방성현님의 네. 버전으로 네. 들어보고요. 네. 3절은 4절 3절 빼고 네. 저희 4절로 갈게요. 네. 4절은 1, 2, 4절을 합창 네, 한번 좋습니다. 해서 들려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상그레님이 네. 네. 열심히 따라오고 있는데 옆방에 있던 남편이 울고 있다고 <오호. 웃음> 아, 좋네. 감사합니다. 네. 비웃는 건 아니겠죠? 네. 어떻게 하시는지 어떻게... 잘하실 것 같은데 네 잘 따라해주시면 네, 그러니까 네. 맞아요. 민요를 찬양을 민요로 들으니까 참 신선하고 좋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마 상그레님 진짜 이렇게 처음 하시는 거일 것 같아요. 이렇게 식임새들 표현들을 네. 없이 그냥 교회에서는 넓은 틀에 이렇게 부르는데 네. 네. 동요처럼 부르다가 갑자기 구성진 소리가 네, 어디서 나는 거지 그렇죠. 하면서 남편분께서 신기해서 웃으시는 것 같아요. 뭔가 상상이 돼요. 갑자기 막 아니 이렇게 감사하네요. 계신 곳을 이렇게 해주시니까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한번 다 같이 또 불러보겠습니다. 네. 네. 정말 교회마다 추수감사주의를 보내는 네, 조금씩 날이 다른 주가 다른 교회들이 있다곤 하는데 그래도 같은 마음이잖아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주신 모든 것을 감사하면서 그 수확의 기쁨을 나누고 하는데 이 찬양이 아마 또 생각난다고 하시는 분 말씀처럼 교회에서 부를 때 네. 박쌤 말씀처럼 교회에서 생각이 날 것 같아요. 수경님 말씀처럼 민요와 성악의 콜라보 멋있네요. 진짜 두 분이 함께 서로 다른 매력으로 찬양을 한 절씩 이렇게 불러주시고 또 합창으로도 불러서 너무 좋았습니다. 네, 블라하 최고입니다. 네, 수경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렇게 찬양을 한 곡 배워봤고요. 또 신나는 네. 찬양을 이번에는 성현님도 이렇게 주도하에 가르쳐 주실 거죠? 아, 아닌가요? 네. 한 곡을 더 준비했는데 어떤 곡인지 한번 소개를 해주실 동안 저도 짧게 조율을 할게요. 네네네. 다음 또 우리가 또 우리 배워볼 곡은 주님 찾아오셨다라는 곡입니다. 맞습니다. 네. 우리 이슬기 우리님이 뜰똥님. 예, 뜰똥님이죠. 네, 아, 뜰똥님 맞아요. 네. 아, 그걸로 로그인하시죠. 네. 뜰똥님이 편곡을 하신 우리 주님 찾아오신다라는 곡을 들려드릴 텐데요. 또 우리 또 미녀와 성악이 또 함께 또 뭐 이제 서로 주고받으면서 또 배워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네, 네. 다 마쳤습니다. 네. 그래서, 끝났어요. 네. 네. 네, 이 주님 찾아오셨네. 저희가 줄여서 주차도 이렇게 맞아요. 부르는데. 저희는. 네. 푸른 상록순이 그 사이에 오셨어요. 네. 샬롬 반갑습니다. 저희 같이 찬양을 배우는 시간으로 하고 있는데요. 주님 찾아오셨네 이 곡은 말씀해 주셨는데 그 우리 뜰똥님께서 편곡을 해 주셨고 원래 원곡이 찬송가이고 장윤영 사모님께서
네, 앨범에 수록하셔서 유명해진 곡이에요. 그거를 신나는 곡으로 또 함께 저희 앙상블 토브팀에서 연주를 자주 하는데 두 분이 함께 사역을 하실 때 맞아요. 그때 꼭 함께 하는 곡이잖아요. 네. 너무너무 네, 좋은 곡인데 오늘은 특별히 건반, 소리, 테너 이렇게 함께 부른 주차도 먼저 네, 짧게 한 소절 들려드리고 또 배우고 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네, 2절까지 들려드릴게요. 네. 지금 이곳이 지금 열기로 가득 지금 막 모든 성도님과 함께 막 부르는 것 같은 진짜 너무 신이 나죠 여러분. 네, 푸른 상록수님 찬양하시는 분들 화이팅. 네, 우리 성현님 효정님과 또 신나는 찬양 함께 하겠습니다. 네, 맞아요. 반주하면서 노래까지 완벽하다니 진짜. 우리 유경준 아이디로 오신 분이 김우송 작곡가님이세요. 벤저스 작곡가로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은소님이 계시기에 진짜 저희가 마음껏 기쁜 찬양을 즐거운 찬양을 많이 드릴 수 있어요. 우리 김우송 작곡가님이 토부에 오신 것이 은혜입니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너무 신나는 곡인데요. 진짜 주님 찾아오셨네 가사를 한번 네, 우리 준비 두 분 중에서 한번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사로 화면에도 나왔는데 네. 네, 한번 준비되시면 진짜 주님을 모시어 드리는 저희가 됐으면 좋겠어요. 아직 주님을 만나지 못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모시어 드리면 우리 안에 은혜가 넘칠 줄 믿고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네, 제가 읽어드릴게요. 네.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가시관에 쓰셨네 모시어 드리세, 우리 죄를 속하려 십자가를 지셨네, 받은 고난 크셔라 모시어 드리세. 여기까지가 1절이고 또 2절은 보라 성자 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영광 중에 계신 주 모시어 드리세, 헛된 교만 버리고 우리 구주 모시어, 영원 복락 누리세 모시어 드리세. 네. 그 보면은 뭐 가장 이제 강조되는 부분이 반복되는 부분이 모시어 드리세가 네. 강조되는 네. 부분인 것 같아요. 구주를 주님을 정말 영접하는 네, 우리에게 주님 복 주님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지만 영생을 믿는 복을 받기 위해서는 주님을 모시어 드려야 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네, 모시어 드리는 네. 오늘 방송 정말 알차고 좋네요. 정말 건명님의 빈자리가 지금 다소 보이지 않는 아직까지는 저희 괜찮아요. 네. 조율할 때 잠깐 생각이 1초 났는데 1초 났어요? 네. 잘 너무 좋은 곡을 연주하고 있어서 저희도 신나고요. 김은수 작곡가님이지만 작가님으로 지금 작가님이 되신 네. 푸른 상록수님 감사합니다. 네네네네. 이 여운이 정말 그죠?
네. 여운이 남는 곡이에요. 되게 신나는 곡인데 가사는 뭉클한. 아직 믿지 않으시는 그런 분들을 생각할 때 복음의 김박성 정말 주님이 곧 오시는데 우리만 믿을 게 아니라 그 소식을 또 나눠야 되잖아요. 기쁜 네. 소식을 나누는 그러니까 이런 곡들로 이렇게 전달해도 좋을 것 같아요. 아우, 그래서 것 같아요. 좀 저희가 시간이 되면 이따가 저희 앙상블 토브의 연주 영상 실황 영상도 준비했으니까 또 이렇게 찾아주시고 보시고 하면서 이렇게 문화 사역인 것 같아요. 이런 걸 보고 나누고 하는 자체가 전도이지 않을까. 그런 요즘에 영상 링크도 굉장히 잘 돼 있고 또 번개탄 TV를 그렇게 전달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문화 사역이 된다고 생각해요. 네, 맞습니다.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뜰똥님 안녕하세요. 인사해 주셨는데 건반으로 우리 성현 지휘자님이 오늘 열일해 주고 계시고요. 부끄럽네요. 노래도 너무 잘하고 계십니다. 네. 간드러지게 노래도. 솔로도 하시고 네. 지금 네, 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 찾아오셨네를 함께 부르고 있었어요. 함께 배워보는 네, 시간. 네. 네. 자, 우리 그러면 한번 배워볼게요.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했을 때 네. 여기 약간 이제 꺾어서 간드러지는 약간의 느낌의 오늘 소리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조금 어려우실 수 있지만 네. 한번 따라서 불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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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흘러내리는 소리죠 네. 맞죠? 모시어 드리세 제가 말씀드렸죠 네. 이런 거를 따라 할 수가 없다는 거죠 네. 국악 기교가 절대 따라 할 수 없어요 자, 여기를 살짝 꺾어주시는 건데요 그냥 한음이 아니라 살짝 이렇게 꺾어서 모시어 여 이건데 완전 살짝 꺾어야 돼요. 네. 그래서 몰랐을 수도 있어요. 살짝, 네. 살짝이, 살짝이, 살짝이 어려운 거 아시죠? 네. 우리 한 스푼 안 한 스푼 네. 넣어 그냥 이렇게 네. 넣어 하는 개념. 그 한 스푼이 어느 한 스푼인가요? 아주 티스푼보다 10분의 1인 네. 네. 모시어 드리세 이렇게 두 번 해요. 한번 해봐도 돼요? 네. 모시어 트로트 아닌가요? 아 트로트인가요? 아, 갑자기 되게 흥겨워지네 모시어 어려워요 어려워요 네. 네. 한번 다시 들어볼게요 네.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시작 모시어 드리세 오 비슷했는데 비슷했어요? 약간 느끼해 그렇죠? 느끼해요? 잘했어요 그래도 진짜 저는 잘하셨어요 잠깐만요 너무 잘하셨어요 자 네. 느끼한 빼볼게요 자 모시어 눈썹 일단 아 눈썹 안 돼요? 네, 아, 눈썹 안 돼요 알겠어요 모시어 드리세 맞아요? 잘했는데요. 너무 잘하세요. 네. 콧구멍을 봤어야 되는데. 모시어. 혹시 제 얼굴 지금 클로즈업 하셨었나요? 죄송합니다. 예. 시청하시는 분들 너무 죄송합니다. 예. 잘하셨어요. 아, 그다음 네.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네. 그다음 가시 또 음을 못 잡겠어요. 가시관을 쓰셨네 모시어 어느리세 또 나옵니다. 오. 가시관을 시작. 가시관을 쓰셨네 모시어 드리세 그쵸 그 다음 우리 죄를 하면서 약간 여기 이제 또 완전 국악 느낌이 나요 약간 밑에서 파서 쭉 올라가는데 우리 죄 이렇게 올라가야 돼요 우리 죄를 속하려 시작 우리 죄를 속하려 십자가를 지셨네 죄송합니다 네. 아니 그게 아니고 지금 못 넘어갈 네, 것 같아요 상그레님이 네. 성현님 네. 더 간드러지게 불러야 죄송합니다 제가 더 간드러지게 네. 되는데 네. 네. 누가 뒤에서 간지럽혀야 되는데 그게 안 되네요 네. 네. 죄가 끌어올리는데 네. 고음이에요 어려워요. 음이 네. 낮지 않아요 죄 거기만 이렇게 올라가셔야 돼요 들어줄까요? 우리 죄를 속하려 십자가를 지셨네
받은 고난 그셔라. 점점 난게 어려워요. 전손이 못하겠어요. 네. 두 손만 다 들었습니다. 네, 자 여기 잘 들어보세요. 네, 네, 네. 받은 고난 그셔라. 오, 받은 고난 그셔라. 몸은 왜 흔들죠? 네. 아, 흔들었어요? 왜? 아, 흔들었어요. 네. 아, 죄송해요. 네. 아, 네. 받은 고난 그셔라. 라. 그쵸. 네, 그 다음. 네. 라모시여. 여기는 또 이제 더 간드러지게 여기가 이제 딱 나옵니다. 모시어 드리세. 오늘 고모님도 지금 몸을 막 흔드시는데 지금. 드리세. 그러니까 이 몸을 써야 된다니까요. 아, 네, 한번 몸 쓰면서 가볼까요? 네. 처음부터 주님 찾아가 볼게요.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어 드리세시다.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가시관을 쓰셨네. 모시어 드리세. 시작. 가시관을 쓰셨네. 모시어 드리세. 우리 죄를 속하려 십자가를 지셨네. 우리 죄를 속하려 십자가를 지셨네. 좋아요. 받은 고난 그셔라. 모시어 드리세. 시다. 받은 고난 그셔라. 모시어 그쵸? 드리세. 우리 시간이 이제 많이 가서 다 쭉 한번 불러볼까요? 네, 네. 가보겠습니다. 어디까지 쭉 부르는 걸까요? 끝까지. 감상을 쭉 들려드리겠습니다. 아, 네. 아, 그러면은 쭉 끝까지 새로운 부분이 좀 나오거든요. 거기 부분까지 아예 배우진 않았지만 새로운 부분을 네. 감상으로 네, 그러면 네, 네. 저희 네. 원곡을 네 원곡으로 우리 뜰똥님 방지휘자 건반 진짜 잘하세요. 그래서 부끄럽습니다. 초보의 건반 가끔 해야 진짜 인정입니다. 아. 너무 잘하시죠. 네. 어우 주차도 제가 어우 이렇게 플랩 많은 것도 가능하냐고. 오 가능. 정말 놀랬고 진심 존경하는 아닙니다. 우리 네. 성현님과 같이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슬기 편곡의 주님 찾아 오셨네 감상하시겠습니다. 찾도다 하늘에서 부르네.
모두가 주님을 영접하는 그날까지 네 주님 찾아오셨네 진짜 주님이 찾아오신 것 같은 네 신나는 곡이었죠 잘 올려드렸습니다 우리 그 사이에 보우님도 오셨어요 너무 놀라고 계시고요 지금 네 제가 시간이 진짜 금방 갔어요 너무 빨리 다음에 동료들이 곡을 네. 샤샤샤샥 준비해야 되니까 두 분 네 네 네. 우리 다음에 들려드릴 곡은 우리 충만이라는 곡입니다 네 아 네. 충만이랑 전에 감상이요? 아니면 다음 시간에 들려드릴까요? 시간상? 아~ 감상은 어떨까요? 네, 네 지금 그래도 곡이 너무 많이 남지 네, 않았어요? 그런데요. 그러면 네.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곡으로 또 월간 블레싱으로 돌아와서 감사에 대한 주제로 이야기를 나눌 거거든요. 네, 네. 맞습니다. 충만이라는 곡으로 네, 준비해볼게요. 우리 또 조율하시는 동안에 그럼 댓글 한번 또 읽어볼까요? 네. 네. 라니네 등불님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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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주셨고 아멘 해주셨고 네. 뜰똥님 시간이 부족해서 곡이 짧네. 아 재밌는 곡인데 원래 네, 뭘 준비를 하셨죠? 원래 개타령이라는 곡을 준비를 했는데요. 네. 예고편으로. 아, 그럼 짧게만 앞에만 좀, 살짝 그쵸? 들려드릴까요? 네. 앞에만 다음 주간에 조금 더 들려드리고요. 제가 개타령이 좀 재미있는 곡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제목은 개타령이지만 내용은 그 남녀간의 사랑 연정을 표현한 내용인데요. 이렇게 동물 모사도 좀 나오고 하는데 살짝만 네.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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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험동 알락숙하야 밤사람 보고 내가 함부로 짓느냐 에야 에야 동네 개들 나 야쇼 자 이렇게 아, 재밌는 곡인데요. 들어야 네. 그러니까. 다음 달 예약. 다음 달 아, 예약이에요. 네. 방건반도 예약입니다. 예약. 방지휘자, 방테너, 방건반, 방주부 너무 닉네임이 많으세요. 아 여기서 맞아요. 네. 그 전에는 왔을 때는 방주부로 얘기를 통했었는데 하여튼. 네. 인사가 많으신 다재다능하신 제가 좋아하는 오, 게타. 진짜요? 오. 그렇군요. 풀 버전으로 한번 네. 꼭 들어보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잘 준비를 해가지고.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한방이 또 올라온 시간이니까요. 여러분 오늘 어떠신지 지금 함께 하신 소감도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월간 블레싱 이야기로 돌아와서 11월 월간 블레싱 감사 이야기 우리 충만이라는 곡을 들려드리기 전에 저희가 찬양 사역을 함께 참 오래 하고 있는데 매번 특별하겠지만 또 이곳에서 이런 걸 특별히 은혜를 받았다 이런 기억이 있으신 사역이 있으신지 제가 한번 생각해 봐달라고 했거든요. 성현님부터 어떤 그런 기억이 있으실까요? 저는 일단은 지금 교회에서 지금 찬양 팀 리더로 섬기고 있거든요. 네. 네 이제 여러 가지 외부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제가 어려울 때가 좀 많아요. 네. 많아요. 그러니까 준비하는 것도 그렇고 네. 좀 이렇게 소통에 관해서도 그렇고 좀 어려운 부분들이 많은데. 그럴 때마다 좀 제 마음이 좀 힘들어지고 그럴 때가 좀 있어요. 네. 그래서 그 마음으로 이제 올라가서 이제 찬양을 인도하면 저번 주일이었나요? 네. 찬양을 하는데 자연스럽게 너무 회개가 나오더라고요. 아, 그 자리에 올라가서도 찬양을 하니까 네네네네. 너무 은혜가 되고 네네. 이 자리에서 찬양한다는 것 자체가 감사하기도 하고 네. 그런 걸 느꼈었어요. 지난 네. 주일 때. 때가 감사하지 않았나 좀 맞아요. 들어요. 감사할 수 없을 것 같을 때 감사. 맞아. 그리고 나는 앞에 서서 이렇게 말을 저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나가서 말을 하면서 찬양할 내가 그런 처지와 상황이 아닌데 형편이 아닌데 그거를 나눠야 되고 선포해야 될 때 그런 괴리감과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근데 성현님도 늘 매주 찬양 준비하시면서 어떻게 보면 해야 되니까 하는 그렇게 해서 올랐는데 예배하면서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그런 마음들을 통해 회개하시고 제일 먼저 은혜를 받는 자리이지 않을까 계속해서 찬양 사역을 하실 텐데 또 응원하고 기도합니다. 효정님도 있으실까요? 저는 그게 뭐 항나가 딱 감사한 거라기보다는 네. 그
저희 토부팀에 네. 이빈넬이라고 네. 피리 있잖아요. 한번 나왔었는데 네. 피리 내리님이라고 한 네. 내리라고 부르는데 네. 내리님이랑 같이 이제 토부 사역을 그 수지교회였던 것 같아요. 지연이님이네 그 기억납니다. 네네 갔는데 그 내리가 독주로 내리님이 이제 피리를 막 이렇게 우 부는데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귀엽나. 근데 그게 그 자체도 너무 감사한 것도 있지만 제가 그 내리님이랑 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친구예요. 네. 사실 고1 때부터 친구라 지금까지 만나고 있는데 찬양 토부팀도 같이 되고 찬양 사역까지 20년을 이제 같이 만났는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냥 그 자리에 같은 친구와 한 공간에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있다는 자체가 너무 감사해가지고 막 눈물이 나고 또 그다음 또 이제 토부팀 한 사람 한 사람 찬양하는 걸 막 보는데 눈물이 계속 나는 거예요. 고모님도 오셔가지고 그때 뒤에서 막 울었던 기억이 있는데 그냥 그 너무 귀한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진짜 토부로 만나게 해주신 것 자체 너무 감사하고 같이 그 찬양 드리고 있는 자체도 너무 감사하고 막 진짜 막 너무 그 곡이었죠. 나의 영혼이 잠자리를 막 그걸 막 필요하는데 덤덤하게 하잖아. 네. 그러면 눈물이 막 나는 그 감동이 있어요. 맞아요. 너무 감사해요 맞아요. 진짜. 맞아요. 함께 찬양할 수 있다는 함께 찬양할 수 있음이 너무나 감사입니다. 그래서 더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데 네. 또 준비한 찬양 들려드릴 텐데요. 충만이라는 이 가사에 보면 정말 예수로 충만, 예수로 만족하고 예수님 한 분으로 내가 기쁘고 감사한다는 그 충만의 의미를 보면서 맞아요. 정말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 물론 동역자들도 좋고 사랑하는 그런 분들과 함께하는도 기쁨이지만 결국은 1대1로 주님과 나 사이에 그 충만하게 그 교제함에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함께 들려드리겠습니다. 무명이여도 공허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 견뎌낼 수 있는 것을 주에게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충만하네 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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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는 것은 난 예수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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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로 않네. 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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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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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어렵지 않네. 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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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아멘. 충만 그냥 올려드리고 왔습니다. 네, 벌써 시간이 많이 가서 우리 두 분께 궁금한 게 많았는데 제가 또 조율을 해야 되니까 댓글을 읽어주시고 네. 우리 가족분들께 감사한 것 또 네. 나누고 또 네, 이야기를 이어가볼게요. 댓글을 우리 효정님이 읽어주시겠어요? 댓글 보은님이 성현님 이번에 앨범 기대합니다. 앨범이요? 기대 미리 기대하는 건가요? 네 미리 앙상블 이프팀의 앨범에 우리 성현님 목소리가 그거요? 네, 좋잖아요. 저는 그거 저희... 숟가락만 얹은 거라서 예 뭐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네 또 저 네, 댓글 잘 못 읽겠어요. 아 제가 읽어드릴까요? 아 왜 안 보이시나요 벌써부터? 너무 조그매요. 괜찮아. 큰일 났네요. 예예. 예. 안경을 가져. 너무 어색해요 이게. 아니요 그 큰일 났네요. 개인 앨범이 너무 어색해요. 하여튼 네. 지금 댓글이 정말 네. 많이 달려가지고 제가 네. 제가 보이는 것부터 해서 일단 읽어드릴게요. 한결의님 너무 은혜롭습니다. 와, 아 네. 뜰똥님이 아쉽습니다. 개타령 개야 월월 이게 뭐죠? 네 강아지들이 많이 오셨나봐요. 네 최미진님 뜰똥님 반갑습니다. 서로 인사하시네요. 훈훈합니다. 네 훈훈하네요. 예. 네. 네. 오유경윤님 유경준님 유경준님 오한방 오한방이 누구죠? 아 그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김은송 작곡가님 네. 둘째가 네. 지난번에 그 유치원에 그 추첨 공립 유치원을 지원하셨다고 했는데 선발되셨대요. 축하합니다. 어머 축하드려요. 원하시는 축하드려요. 유치원에 선발되셨대요. 2024년 라이딩을 첫째와 함께 같이 보내게 미리 다니고 있는 첫째와 함께 네. 보내게 되셔서 너무나 너무나 좋겠네요.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무지하게 감사드립니다. 감사를 올려주셨어요. 네 감사드립니다. 저희 다음으로 감사 위에 감사라는 곡을 준비했어요. 오늘 진짜 감사를 고백하고 나누니까 그게 더 커지고 감사가 맞아요. 기쁨이 되는 것 같은데 우리 가장 가까이 있는 우리 가족분들에게 감사한 거 한 가지씩 말씀해 주세요. 우리 성현님께서 먼저 저요? 우리 아내분께 저는 없습니다. 더더더더 감사한 게 있다면 없다고 하시면 일단 집에 가서 예상이 되는데 네. 아닙니다. 네. 농담입니다. 네, 네. 보고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일단은 저희 가족들에게 감사한 거는 버텨준 것. 네. 네. 일단 제가 대학원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일정들이 좀 많은데 네. 저희 아내하고 아이가 기다려주고 버텨준 것 그리고 함께할 수 있게 해준 것 네. 네, 존재만으로도 감사하고 그렇죠. 함께하는 시간에 감사하고 네. 네. 그리고 또 이제 저희 아내가 좀 이렇게 함께 하고 싶어하는 걸 되게 많이 바래요. 네. 근데 그러지 못한 것이 조금 약간 미안하기도 한데 열심히 사는 만큼 그래서 바쁘다는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이 좀 이렇게 이렇게 일부러라도 좀 만들어주거든요. 네, 맞아요. 좀... 예를 들면 양구 가실 때 같이 강원도를 내려가신 적도 있죠. 같이 여행도 저희는 이제 여행을 좋아하니까 같이 여행도 하면서 하면은 참 좋은 추억이 될 것 같다. 잘하고 항상, 계십니다. 항상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네, 좋은 것 같아요. 예쁜 가정 응원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우리 성현님 네 앞으로의 또 일들 위해서 또 가르치는 일 찬양 사역자로서 또 교회에서 지휘자로서 이런 많은 일들 잘 감당하실 수 있게 방성현님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효정님도 저는 사실 감사 진짜 많아가지고 네. 말을 준비를 했는데 시간상 네. 못할 것 같아서 한 개만 짧게 네. 나누면 우리 준기 애기가 있어요. 네. 저희 아들 아까도 이제 영상 잠깐 봤는데 맞아요. 저희 교회에서 이제 추수감사주일 감사 영상을 애기들 찍어가지고 네. 이제 그거를 올리는 걸로 하기로 했거든요. 네. 네. 그냥 물어봤어요. 뭐 네. 얘기도 안 하고 준기야 뭐 감사한 거 뭐가 있어? 이렇게 얘기 딱 했는데 예수님을 만나서 너무 행복해요. 그래가지고 진짜. 너무 감동 받아가지고 행복한 막 행복한 표정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게 감사가 아닌가 너무 정말. 고백이에요. 네. 동영상으로 보니까 효정님이 그 아이의 고백에 너무 네. 기쁘게 맞아요. 웃는 게 담겨 있더라고요. 네. 너무 네.
믿음의 네. 아이들로 잘 자라길 네. 기도하고 효정님 앞으로 남은 11월의 공연 이런 일들도 잘 감당하실 수 있게 건강 위해서 목 건강 위해서 기도합니다. 감사 위에 감사 들려드리고 또 이야기 조금 더 나눠볼게요. 네. 겸손히 울리는 나의 기도 간구보다 감사를 드립니다. 응답하심도 거절하심도 기다리라 하심도 그저 감사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나의 기도 간구보다 감사를 드립니다. 기쁜 날에도 고통 중에도 주가 일하심을 믿으며 감사 감사 위에 감사를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 순간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 올려드렸습니다. 시간은 조금 지났지만 두 분 소감 좀 듣고 마지막 다음 주 방송 안내해드리려고 해요. 오늘 이렇게 풍성한 시간 보내셨는데 어떠셨어요? 항상 이제 저는 이제 두 번째 방송 네. 건데 약간 속마음에 있던 이야기를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지 않았나. 네. 그러니까 이거를 항상 마음 속에만 품고 속으로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거를 말로 표현을 하니까 뭔가 더 은혜가 있고 뭔가 더 감사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네. 그래서 항상 여기는 저는 이제 뭐 많이 오셨지만 네. 저도 많이 불러주세요. 그럼요. 너무 같이 하면 좋겠어요. 두 번째밖에 안 왔지만 올 때마다 항상 드는 생각은 항상 기분 좋게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항상 이제 그 감정이 기분 좋은 감정이 남겨놓고 가는 것 같아서 충전이 되시는 충전이 되는 거예요. 저희는 수요일 날 또 직장 다녀오시고 이렇게 바삐 오실 거 생각해서 배려를 했네. 정말 자주 부르겠습니다. 아 예, 그러면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저도 항상 혼자서 이제 얼씨구 좋다 하다가 네. 성현님이 와서 함께 이렇게 하니까 막 힘도 나고 감사 위에 감사인 것 같습니다. 아, 네, 네 너무 좋았어요. 제목으로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다음 주는 우리 건명님과 함께 네. 저희 그리운 신랑 건명님 오늘 잘했어요 두 분 덕분에 건명님과 함께 또 우리 오보이스트 이보은님과 또 보은님의 절친이신 찬양 사역자 장일애님 과 함께 풍성한 은혜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시간은 지났지만 마지막 곡으로 생명과 바꾼 주의 사랑을 이 곡 올려드리면서 저희는 인사드릴게요. 한 주간도 여러분 건강하시고 함께 인사드릴까요? 한 주간도 안녕. 평안하세요.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생명과 바꾼 주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소서. 나를 위해 흘렸던 주의 눈물 잊지 않게 하소서. 주의 긍휼과 주의 선하심 내가 묵상하오니 내 영혼 위에 베푸신 주의 은혜 잊지 않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앞에서 예배합니다.